2022년 5월 22일 주일 내당교회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위드 유 619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19일 총동원주일로 모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대면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각 교구 및 구역에서는 총동원주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축제의 날 내당가족 소풍이 5월 29일 주일 3부 경건과 깊이가 있는 예배 후부터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내당교회 교육부서에 등록된 가족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차량 통제가 있어 오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 1, 2부 예배에 참석을 권장드리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만남 2기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6월 11일에서 7월 16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쉼터 및 교회이며 대상은 특별한 만남 수료자에 한해서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6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김지환 전도사님과 배한윤 자매의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하늘샘교회 4층 베데스다 성전에서 있습니다. 배은혜양과 오규철 군의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웨딩비엔나 2층 비엔나홀에서 있습니다. 4-99역 배창현, 이선미 집사님의 둘째 딸 배은아 아기가 22일 주일 교회 첫 출석을 하였습니다. 4-99역 배창현, 이선미 집사님 가정이 다사업 메가시티 태왕 아너스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상호 장로님께서 한국장로신문사 대구지사장으로 취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